많이 바뀐 겁니다. 예. 우리가 이제 모바일 토큰을 첫날인데 예. 서버가 터지셨다고. 예, 예. 어느 때보다 열기가 있고 또 그리고 관심 많은 경선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모두 말한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예. 좀 어떻게 보시고 야권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야권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무운을 빕니다. 무운을 빕니다. 예. 그냥 뭐 무언을 빈다 짧게 한마디만 해주셨는데 예, 예. 뭐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시죠? 저는 뭐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모든 분들은 항상 응원을 합니다.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덕담밖에 될 게 없습니다. 뭐 단일화 뭐 논의에 대해서 안철수 그 대표한테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신가요? 뭐 저희는 합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상 당명 빼놓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제안을 했었고 뭐 심지어 그 합당도 원래 안철수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제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제는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도 아니고 밀친다고 밀쳐내지는 분도 아니고 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패널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대권 선언을 하니까 뭐든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만 알아들으면 된다. 그리고 자기 말 뒤집는 사람이다. 이랬어요. 거기에 대해서 방어해 주십시오.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 제 머릿속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. 거기에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. 좀 아쉬운 게 안철수만의 브랜드가 무엇이냐.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정이 핵심이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시리즈가 있잖아요. 근데 안철수 후보의 대장동이 아니었군요. 아 대장동이라고 할 것.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. 그걸 새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시대 교체라는 말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. 사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생각하면서 했던 깨달음이거든요. 아 이거는 진짜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를 들어주시고 이건 좀 아닌데?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는데 정말 진실에 근접한 질문 하나 아픈 거 드리겠습니다. 자, 정말 정권 교체가 출마 가치의 우선입니까? 아니면 대선 완주가 우선입니까? 저는 정권 교체가 우선입니다. 지금 현재 정권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여당의 후보 거기는 간판 교체죠. 제1야당의 후보 제가 이렇게 뭐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거기는 적폐 교대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. 저만이 저는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. 그러니까 그 완주하시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하셨네요. 네 그렇습니다. 하나만 하나씩만. 당선이 알겠습니다. 목적입니다. 그럼 이제 자 한번 볼까요? 동의한다. 상수백스네요. 동의가. 예, 아까보다 근데 X가 좀 많아졌어요. 좀 많아졌어요. 예, 예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,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 YTN 돌아쩌 구독,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.